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또 유방암 환자들 운동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게 되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되는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방암 환자는 겨드랑이 수술을 같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을 건드리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림프부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감시림프절 생검술만 했다. 그러면은 사실 림프부종의 위험성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한다 해도 5%가 채안 돼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제로는 아닌데다가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림프 부족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을 많이 쓰는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영입니다. 수영은 특히 자유형, 이렇게 팔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팔의 어깨근과 이 대흉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근 손상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영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난리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팔을 너무 많이 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초재듯이 시합하듯이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대신 수영장에서 보드 있죠? 판 있죠? 그거를 잡고 팔은 쉬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하시는 수영은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자유형을 할 때도 천천히 하는 겁니다. 계속 확확확확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로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이쪽 대흉근뿐만이 아니라 이팔 상완부 쪽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체중이 있으신 분들이 잘못하다가 팔을 크게 다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유방암 수술을 하면은 근육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아무래도 팔의 근육의 근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팔굽혀펴기 같은 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요가 많이들 하시죠? 근데 요가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요가 자세 중에 전 요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자세 중에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의 체중을 대부분 실어야 되는 동작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동작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팔에 무리가 가면 정말로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은 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대충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운동 중에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깨에 팔에 너무 힘이 많이, 과하게 들어가는 운동은 안 좋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테니스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좀 나아요. 배드민턴은 요렇게 요렇게 하기 때문에 요쪽 팔이 움직이는 거지 사실 물론 선수들은 스매싱하고 그러면 뭐 하겠지만 그냥 우리들이 그냥 할 때는 많이 적어는 안 했지만 역시나 조심은 좀 해야죠. 근데 테니스는 이렇게 이렇게 온 팔을 다 쓰고 어깨랑 대흉근, 등 근육까지 다 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골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골프도 이렇게 하면서 이 관절을 다 쓰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계속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한번 휘두르고 또좀 한참 쉬었다가 한번 휘두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무리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림프절 곽청술을 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감시림프절 생검술 정도만 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조심조심 하면서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만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운동들은 잘 기억해 두시고, 수영은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수영을 하실 때 팔을 너무 많이 쓰는 수영 자세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